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엄마하고 부르죠. 그럴 때 엄마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나타내고 도와주면 아이는 아주 만족해야죠.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즉각적으로 응답해주는 신이 참신이라고 할수 있어요.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는 신이 진짜 신이에요.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해봐야 별 유익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흔히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신을 잘 공경하고 섬기면 이 세상에 복을 좀, 재물복, 자식복, 이러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정성을 들이고 아주 치성을 들여서도 섬기죠. 그런데 여기 11기상, 18장 2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응답하는 불러 신 그가 참 하나님이다. 이내기 한번 해 보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들어 보니까 아,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무슨 일을 하길래 백성들이 이렇게 호응도가 좋으냐면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소멸 아주 깨끗이 태워 없애 주시는 일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죄와 싸울 때,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끗이 소멸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볼수 있게 한번 내기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이 맞다, 옳다,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 속에서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실제적인 전쟁을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고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서로 싸우고 있는 두 세력이 있다. 이 양편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 속에는 두 세력이 치열하게 싸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나는 하나님 편, 하나는 사단 편. 그두 세력이 사람 마음 속에 능력을 부어 넣을 때 내가 어느 쪽인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죄를 이길 수도 있고,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 죄의 기운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두 세력이 있을 때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서 죄와 싸워서 이겨야지 된다. 그것을 이제 아주 실제적으로 체험적인 학습을 할수 있도록 체험학습을 시켜주기 위하여 엘리아가 그 갈멜산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내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1기상 18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총몇 명이냐면 850명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라고 엘리아가 아방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언제나 자기 마음속에 들어온 이두 세력 때문에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은 죄를 짓는 그러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즉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요. 어느 쪽으로 결단을 내려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그것은 생활의 개혁, 영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와의 호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발의 선지자는 450인 이로다. 그런 즉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와의 호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이제 제단 위에 각각 송아지를 한 마리씩 올려 놓고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재물을 깨끗이 소멸시켜 주는 신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 내기를 백성들이 맞다. 옳다. 그렇게 한번 하는 걸 보자.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을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이제 그 450명이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발의 이름을 불러가로되, 발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추에서 뛰놀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악한 욕망, 악한 생각, 감정,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압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없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니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이것다고 하고 저것다고 하고 참 정성 들여서 새벽기도, 금식기도, 성경책 뭐 헌금, 봉사 아주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죄와 싸워서 지고 있다면 믿지 않는 우리들의 주변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28절에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이 마음 속에 어떤 격정이나 이기심이나 분노나 이러한 것들을 다스려 주는 신이 참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을 다스려주고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는 신은 오직 하나님, 참 하나님 한분 뿐인 것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다면 사실은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제 그들이 몇 시간을 걸쳐서 자기 몸을 해하고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 이 재물을 살라주지 못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엘리야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혈을 따라 열두 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예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용납할 만한 또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내세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위에 불을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번 그리하라 하여 세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재물이 아주 물에 푹 잠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도랑을 만들어서 재물에 물을 부어서 아주 재단과 재물이 다 철철 물이 흐르도록. 그러면서 이제 엘리아가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35절에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또랑에돈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아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마음이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성령께서 해주셔야지 회개가 돼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깨닫게 하옵소서 함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정말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아주 굉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것은 아주 큰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시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약에 와서 누가 복음 모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전심으로 돌아온다, 전심으로 나를 찾, 찾고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때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만 하시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순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될때 우리 마음 속에 비로소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고 그럴 때 사랑이신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게 될때 우리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4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여기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겪어보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믿는 것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 아는 마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면 죄와의 타협이 끝나는 그것이. 선행되어지되 제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는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요. 전심으로 아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확인해 보고 그것이 만일 좋지 않은 생각이라면 그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불러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다 마음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이 분노, 아니면 죄책감, 아니면 열등감, 아니면 절망감, 고통, 불안함, 여러 가지 별의별 것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람의 힘으로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분께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그 생각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마음 속에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님하고 부르기를 시작을 해야지 돼요. 부르기를. 내가 이 생각을 안 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부르면 좋겠지만 아직 그 결심이 쓰지 서지 않았어요. 쓰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 생각은 안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알아요. 그것이 옳지 않은 생각이고, 옳지 않은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할 때, 일단은 부르기 시작을 해야지 돼요.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어느 시점, 어느 정점에까지 계속 부르면, 거기에서 결심이 확고하게 서는 기회가 있어요. 그때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를 그 기가 막힐 흥동이나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마치 처음에 눈이 이렇게 올 때는 쌓이지를 않으니까 밑바닥에 보면 눈이 안온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눈이 내려서 녹지만 그 위에 눈이 또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하다 보면 여기에 눈이 쌓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직은 내가 죄를 안 지겠다가는 확고부당한 결단은 쓰지 않았지만 일단 부르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한번 부르고 두번 부르고 세번 부르고 계속 부르면서 점점 점점 점 하나님 적으로울어질때 어느 순간 딱 결심했어요. 내가 절대로 이렇게 안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부르면 그때 나의 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로 연합이 되면 우리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40편 1, 2,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것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이제 그쪽으로 마음을 기울이기 시작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를 귀리산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도이 부르짖음을 이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들여지는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라 그래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네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네 걸음을 경곡해 하셨다. 도새 노래 곧 우리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오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죄와 싸워서 이겨본 죄가 그쳐지는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경험담을 말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와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없으면 전할 게 없는 것이에요.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무얼 전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66편, 16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경험담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 그러고 그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내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내 마음속에 계속 계속 떠오르는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 좋지 않은 생각이 마음속에 탁 들어올 때 즉시 예수님을 불러야지 돼요. 그 생각을 곰곰이 곰곰이 되새김질하면 그 생각이 자리를 잡아버려요 이것을 마귀에게 틈을 내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하여 그 생각이 들어와서 삥 하고 돌려고 할때 예수님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죄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다섯 시간 후에 또그 생각이 또싹 들어오면 다시 또 예수님 불어서 또그 생각을 내주고 이렇게 반복 반복 하다 보면 어느 날엔가는 그 생각을 차단이 주입시키지 않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 기 장난감이 있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동물이에요. 고양이라든지 강아지라든지. 그걸 왜 좋아하는가 아이들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꼬리에다가 방울을 매달아 놓으면 이 고양이나 강아지가 그 꼬리에 매달린 방울을 떼려고 뱅뱅뱅뱅뱅 이렇게 돌죠. 그러면 아이들이 네살 다섯 살 여섯 살 이런 아이들이 배를 잡고 웃으면서 너무 너무 재밌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강아지와 고양이가 어떻게 어떻게 애써서 이 방울을 꼬리에서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이 동물을 잡아서 거기에 또 다른 것을 또 묶어놔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뱅뱅뱅뱅 돌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 아이들은 또 재밌어서 배를 잡고 웃지요. 그런데 이 고양이하고 강아지가 철이 들어가지고, 아, 내가 무반응을 나타내면 저 아이들이 나를 골리지 않겠구나. 그래가지고 꼬리에다가 무얼 갖다 대든지 말든지, 죽은 척을 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전혀 무반응을 나타내면, 아, 이 고양이가 이 강아지가 왜 이러지? 아무리 건드려도... 이 동물들이 죽은 척하고 무방을 나타내면 아이들이 재미가 없어서 내버려둬요. 그리고 그또 하루나 이틀이 지나서 또한번 찾아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고양이 강아지가 살아났나, 안 살아났나. 그런데 또 빨랑빨랑 돌아다니니까 또 잡아가지고 거기에다 또 방울을 매달았는데 그때마다 이 고양이가 강아지가 애들이 와서 뭘 건드리고 묶어놓으면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반응 이거를 아이들이 자기한테 가까이 올 때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이 고양이, 강아지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포기해 버려. 우리들도 사단이 가까이 와서 생각을 주입을 시키면서 우리를 꾹꾹 찔르죠. 근데 그때마다 반응을 나타내면 재미있어가지고 계속 꾹꾹 찔러요. 그런데 꾹 찔을 때마다 죽는 거예요. 이 자기를 부인한다, 자를 희생한다. 내가 죽었다. 그것은 사단이 어떤 생각을 넣어줄 때 무반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부르면서 무반응 그러면 어? 그전하은 달라졌네 왜 이렇게 무반응이지? 그리고는 한 번은 참고 지각 사단이 물러가요 무반응이가 그런데 자기가 건드릴 때마다 건드릴 때마다 무반응을 나타내면 죽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포기해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건드릴 때 무반응을 나타내고 거기에 관심을 안 나타내는 것을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니 자랑한다는 건아 사단이 건드릴 때마다 무반응을 나타내야 돼. 그것이 자 포기하는 거야. 그것만 말하라고. 그래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 세상 사단인 거예요. 사단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단이 악령들이 이 사도 바울을 와서 건드리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무반응을 나타내니까, 사단과 악령들이 십자가에 못박혔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건드려 봐야 무반응을 나타내니까. 자기들도 시간 낭비가 되니까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단도 내가 무반응이니까 포기하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무반응을 나타내니까 서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재물을 제단 위에 올려 놓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소멸시켜 주는 체험 학습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을 건드리고 있는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것을 주님께 없애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변이라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죄를 소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만이 우리는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꼭 그것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죄와 싸워서 지고 있다면, 이제 다시 한번 굳은 결심을 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지지 않기로 저희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겨서 병과 악한 생각에서 해방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